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콩고기 말고 이 식물의 원료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연어살이 하얀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주사를 염색을 해서 그 정도까지 만약에 네. 왔다고 한다면은 네. 이 대용육의 지금 부딪히고 있는 한계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맛으로는 참 좋았는데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많이 깨었잖아요. 제품 뒷면에 열면 뭐가 보이시나요? 아, 영양 성분표나 칼로리 네, 이런 게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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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 한번 열어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도 우리 옛날에 콩고기는 네. 콩고기 모르시죠?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예, 식량난의 문제로 아니면 비건 네. 애들의 그 입맛을 조금 도와주려고 콩이로 고기처럼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만들었습니다. 맛없습니다. 골판지 씹는 듯한 맛이 있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콩의 한계라는 거죠. 콩이로 고기를 그쵸. 대체한다는 것. 예. 근데 핏물까지 재현하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못 알아본다.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첨가물을 집어넣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이쪽 그 호주 회사를 비건 업체의 에이전트가 될 때도 네. 그 업체에서 가장 제가 주시하게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네. 그 성분의 개수가 몇 개인 것인가. 네. 솔직히 제가 한 1년 동안 그 2000업계들을 열어보면서 제일 먼저로 본 게 성분 네. 개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20개에서 30개의 성분 수가 들어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가 일으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1차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콩고기로 대용육을 만들자니 콩에서 지방을 빼고 네. 단백질만 넣어놨더니 네. 맛이 뻑뻑하니까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는 코코넛 오일, 식염,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화학 성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현재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비건 업계에서 네. 일종의 그 얼마나 첨가물 덜 넣느냐가 네. 이제 화두가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하이테크인가요, 그럼? 하이테크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선 업체들도 사실은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아 우리는 화학성분을 아무것도 안 넣고 네. 딱 6가지, 뭐 7가지만 넣었어. 이런 네. 회사도 이미 사실 등장은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식물 기반 회사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인데 이들은 지금 이걸 관점으로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걸 완전히 다 뒤바꾸지 않으면 네.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됐죠. 예, 그래서 죄송하겠지만 식물 기반 자꾸 빠지고 네. 그 세포 기반의 배양육 쪽에 많은 힘이 지금 사실은 실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재 그 비건에 대한 그 기술도 네. 어느 정도까지 왔나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비건 시장 대비 한국은 비건에 대한 직접 대응은 느린 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콩 또는 콩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 네. 혹은 채식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시장 비건 시장이 서구의 점유율은 아닙니다. 네. 국내 육가공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사실은 유사한 게임에 앞다투어 가세하고 있는데요. 투자와 수입을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독자적인 푸드테크 기반으로 네. 바쁘게 제품을 출시하는 대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고 계실 텐데요. 뭐 농심이라든가 풀무원, 동원홈푸드는 네. 이미 자체 비건 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비건 식당을 론칭했습니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다 가서 사실은 먹어봤는데요. 코고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우리가 그거를 분리하지 못할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 이제 다른 저자님 인터뷰했을 때 네. 그분의 트렌드 책을 쓰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네. 동원에서 네. 참치 없는 참치캔을 만들었대요. 동원의 네네. 산의 스타트업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나는 그동안 네. 대용육 하면은 네. 고기만 생각했는데 네. 이게 생선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애초부터 이제 공장 축산에서부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생선 쪽보다는 네. 고기, 그러니까 네. 육지 동물 쪽으로 네. 계속 발전한 거고 네.
그럼 상대적으로 뭐 서양 쪽에서도 여전히 그 생선에 대한 대체는 관심도 낮은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은 이제 육류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슈가 이거 이렇게 하면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시장이 커졌습니다. 공장지 축산업으로만 인한 농지의 문제만이 아니야. 바다로 갔더니 어떻게 됐죠? 남해에다가 양식장의 확대로 바다도 마찬가지로 땅처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공급에 한계가 생길 거라는 게 감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는 무서운 얘기로 연어는 생선 살이 무슨 색이죠? 주황색. 주황색이죠. 근데 연어 살이 하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사를 염색을 해서 오렌지색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의 공장식 축산업처럼 바다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더 이상 대용육으로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동물성으로 표현되는 모든 붉은 육류, 해산물, 유제품, 우유, 달걀 모든 것을 다 대안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SPC에서는 그 현재 지금 제가 책에서 가장 칭찬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달걀을 대용 달걀을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지금 한국에서 생산 공급하는 회사가 SPC인데요. 저스트 에그라는 제품입니다. 액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주 원료는 녹두입니다. 녹두를 가지고 달걀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액체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스크램블 에그를 한다거나 하면 달걀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그냥 일단은 그냥 날달걀 형태로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액체니까. 액체로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달걀 우리가 이제 후라이드 해 먹고 쪄서 먹는데 똑같은 그 조리 과정을 거치면 똑같은 맛이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맛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제품이 처음 나왔을 때 빌 게이츠가 1번으로 칭찬해 준 회사입니다. 맛은 달걀이랑 똑같은데 콜레스테롤이 없네? 아싸? 했던 제품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말씀하신 해산물도 이제 어떤 대용을 가고 있는 거고 계란 같은 것도 대용 가고 있는 건데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대체하는 것보다 그쪽이 쉬울 것 같은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쉽다? 어떤 면으로 쉬울까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든 뭐 여기 시장 맛을 구현하는 거든 그런 측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가장 성공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회사로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계란은 연간 전 세계적으로 1조 3천억 개 이상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만한 범용 속을 가진 달걀이 아마 식품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쵸, 우리가 달걀을 프라이해서 직접 먹지 않더라도 간접 속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빵 드시잖아요. 과자 드시잖아요. 달걀 안 들어간 식품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녹두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생각해도 뭐 육류나 해산물 대비 조금 더 쉬운 범위가 있었을 거고 확산시키는데 너무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비건이라는 게 어쨌거나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우리 지구의 변화를 좀 나쁜 쪽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류가 걸어나가야 되는 길인데 그럼 그 소고기, 우리가 먹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어떻게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냐 결국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했던 콩고기 같은 거는 이제 식물 기반으로 가는 거고 이제 배양육 그건 이제 세포 기반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뭐 식물과 세포 말고 또 딴 것도 있나요? 제가 책에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줬는데요. 식물 기반, 그 다음에 발효 기반, 말씀하신 세포 기반, 그 다음에 식용곤충 기반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놨습니다. 그래서 식물 기반은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식물을 주제로 하는데 이 부분만 조금 또 따로 떼어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콩고기 말고 이 식물의 원료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두, 그 다음 두 번째로 세계적으로 등장한 재료가 완두콩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너무 많습니다. 병아리콩, 렌틸, 녹두, 쌀, 버섯, 채소, 과일, 해조류까지 모두 포함해서 예를 들면 해조류 같은 경우 재밌습니다. 저희는 뭐 미역, 다시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서구 애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쪽에서 개발된 식물 기반 이걸로 만든 대용 육도 있을 정도로 예, 거기까지 발달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가볍게 식용 곤충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실 식용 곤충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오, 네, 그다음에 네. 식용 곤충이 갖고 있는 단백질의 그 고함량 때문에 환자식으로도 이미 사실은 국내에서도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물 기반, 곤충 기반,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포 기반,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네. 이제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배양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거는 정말 동물 세포에서 세포를 채취하다 보니까 결과물만 보면 정말 고기랑 똑같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대량 생산의 문제가 장벽이 커서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발효 기반이라고 하면 발효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된장, 고추장, 뭐, 네. 뭐 맥주 뭐 여러 가지로 다 쓰고 있는데 네. 이것 또한 지금 단백질 분야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냐면 가장 놀라운 예로 작년에 네. FDA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인데요. 네. 솔라푸즈라는 데서 솔레인이라는 단백질 가루를 만들어냈는데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요. 물에다가 전기를 가해서 수소를 빼내서 네. 이거를 미생물 반응기에 돌리면 저는 이제 공정 과정은 사실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네. 단백질 가루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예. 또 한 명은 엑선 모빌 그 공장에서 일하던 과학자였는데 맨날 저 폐수가 바닷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였어요. 저 폐수를 어떻게 활용할까? 폐수와 발효를 접점시켜서 네. 폐수를 이용한 단백질도 나올 판입니다. 이 정도까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작가님 이제 식물 기반 말씀하시면서 네. 콩 말고 그러니까 대두콩 말고 네. 만두콩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 그걸 들으면서 식물에는 우리가 인류에 밀접한 식물에는 뭐 쌀, 밀, 네. 옥수수 네. 이런 것들이 많고 한데 네. 왜 콩만 말씀하실까 네. 이쪽 갈까 했더니 이게 단백질 때문에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게 예 맞습니다. 역시 아, 대표님답습니다. 밀가루와 쌀로 아무리 뭐 고기와 똑같은 식감과 맛을 네. 내도 소용없는 거네요. 이게 영양학적인 것에 걸려서. 뭐 그들도 단백질은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이 워낙 단백질 함유량이 콩이 많다 보니까 네. 예 그쪽이 치중이 되었던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말씀하신 해조류 이런 것들은 이제 네. 그 해조류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무섭습니다. 사실 네. 기술이 네 거기까지 발전되어 있습니다.